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카카오게임즈 확인해보겠습니다. 어제 카카오게임즈가 신작 효과 때문에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나오실 두 분의 전문가는 약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. 자, 한 분은 역시 신작 흥행 대성공, 이것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한 분 주셨고요. 다른 한 분은 자, 과연 이 게임의 인기가 지속될 것인가, 초반에만 반짝한 건 아닌가 하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. 과연 카카오게임즈 오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잠실센터의 김병수 PB 나오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카카오게임즈를 좀 보겠습니다. 카카오게임즈가 오랜만에 진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자, 신작의 효과가 어느 정도 갈 것인가 두 분의 의견이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. 과연 어떤 분이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? 김병수 PB님이? 네, 카카오게임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. 엊그제죠. 월요일은 좀 빠지는 모습 보였고 어제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네네. 우마무스메라고 하는 게임이 나오게 되는데 그냥 직역하면 말소녀라는 게임입니다. 지금 캐릭터가 나오게 되는데 조금 진입할 때 조금 장벽이 있는 뭐 캐릭터 그림이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재밌다고 합니다.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 출시와 동시에 한국 시장에서도 1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강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뭐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 75%, PC 게임 10% 85%가라는 게임에서 나오는 게임 회사다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. 출시일이었던 20일에는 또 주가 하락이 보였습니다. 물론 그러게요. 전체적인 시장이 많이 빠지게 되면서 하락은 모습을 보였기도 하지만 장 마감 후에 이제 애플스토어는 하루하루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애플스토어 쪽에서 1위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은 거 아닐까라는 소식을 드리면서 바로 화요일 날 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리니지 W 이제 NC소프트의 리니지 W랑 비교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게 됐는데 리니지 W가 1위 작성할 때까지의 시간보다도 더 빨리 이제 우마무스메가 1등을 달성했다고 합니다. 리니지 W 같은 경우에는 출시 첫날 10시간 이후에 매출 2위, 14시간 이후에 1위에 올라게 됐는데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에는 출시 첫날 8시간에 벌써 2위가 됐고 10시간 10분 만에 1위를 나오게 되었습니다. 뭐 두 게임에 대한 기대치 차이까지 고려한다면은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가 성과가 더 고무적이지 않나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었고 초기 1매출이 한 30억 정도가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. 근데 게임 특성상 요 캐릭터를 육성하고 이제 뭐 게임에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살짝 빠지긴 하겠지만 조금 더 시장 기대치인 10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네. 보였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하락을 보이다가 어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2분기 실적도 이제 오딘이 대만에서 성과가 잡힐 거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였던 한 800억 원대를 크게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또 주가도 지금 거의 상장 이후에 거의 바닥을 지금 다시 다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. 어제 반등 한 16%가 고점 되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오지 않았나. 게임주에서 결국에는 코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결국엔 신작이 얼마나 재밌나, 상품이 얼마나 흥행이 되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. 그래서 카카오게임즈가 어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일단은 김병수 PB님은 계속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. 근데 김민수 대표님은 약간 의견이 다르시네요. 네, 방금 게임 보셨죠? 네. 네. 이거님은 하시고 싶으십니까? 글쎄요. 네. 제가 게임을 잘 안 합니다, 사실. 그래도 이제 앵커님의 스타일상 네. 이제 좀 약간 터프하고 예, 남성적인 제가요?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. 네. 그래도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일반적인 국내 유저를 본다, 아까 게임 유저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 이게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고 싶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. 이제 어제 처음으로 보고 주변 반응도 보다 보니까 그냥 뭐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계속 꾸준하게 갈 수 있느냐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지금 일본 사이 게임즈에서 개발한 게임을 네. 한 뭐 3년 동안 개발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 게임이 글로벌 3위 정도까지 찍을 정도로 작년이었죠. 모바일 게임 전체 모바일 게임에서 3위 정도 찍을 정도까지 일본에서는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그거를 한국으로 들여왔는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카카오 게임즈가 자회사가 개발한 게 아닙니다. 유통 계약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릴리즈 하는 거죠. 그러면 흥행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수익은 개발사가 가져가고요. 유통사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수익이 나올까는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
이게 과거에 오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. 오딘도 어떤 그 유통 계약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게임 잘 만들었고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라이온 하트 게임즈의 지분을 뭉텅뭉텅 사가서 이제 자회사로 편입하기 시작하는 효과가 나오죠. 결론은 이제 개발사가 아닌 유통사다라는 쪽에 대해서 생각보다 아무리 일매출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한계는 있을 것이다.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쪽의 실적은 아닐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바라보게 되면 지금 주가 수준은 비싸진 않습니다. 네. 지금 영업이익이 한 3,500억, 작년 대비해서 200%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12개월 선행 PR로 보게 되면 18배. 과거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고 한 지금 반토막 났죠, 고점 대비. 그러니까요. 네,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는 뭐 40배, 50배 가까이 나왔던 PR의 밸류가 많이 싸진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 모멘텀을 가지고 추세를 강력하게 전환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부터 또 한동안 얘기 많았었던 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얘기 다시 나옵니다. CB 전환 얘기죠. 지금 네. 2,500억 정도 되는 거 지금까지는 주가가 밀리다 보니까 조용히 있었는데 네. 강하게 반등한다. 또 전환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6만 원대 근접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추세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.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잘 들으셨죠? 일단은 뭐 신작 게임이 어느 정도의 인기를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하지만 또 카카오게임즈가 주가 올라갈 때마다 나오는 이런 약간 걸림돌들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주의도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카카오게임즈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